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동작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동작은 바로 이겁니다. 이 동작은 한국어로는 하우스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치트 게이너 또는 슬랜트 게이너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안전하게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찰지 아니면 이쪽으로 찰지. 저는 이쪽으로 차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여드릴 거고 오른발을 어깨 너머로 넘기는 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발을 차서 이 발이 어디 떨어질지 땅을 먼저 보는 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똑같이 하시되 왼쪽 발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여기까지는 에어리어라고 느낌이 거의 비슷한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왼발 더 세게 차주시고 이쪽 발도 더 빨리 차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똑같이 하시되 이제 손을 써주시는 거예요. 손을 위로. 몸이 이미 옆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손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위로 써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땅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발에도 이쪽 발에도 힘이 생기고 이쪽 발에도 힘이 생겨서 점점 자신이 생기고 그리고 덜 무서워질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계속 연습하면서 높이를 올리는 거를 한번 자연스럽게 보여드려 볼게요. 잘 보셨나요? 이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데 조금씩 조금씩 높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아주 멋진 동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연습하시고 또 배우고 싶은 다른 동작 있으시면 밑에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Thanks for watching!